나는 왜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들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인간탐구 보고서가 우리가 진짜 궁금한 호기심, 질문들에 대한 주크박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계인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일상적인 깨달음들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주변의 이웃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뇌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뇌과학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면 자기 감정도 좀 잘 다스릴 수 있고 친구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심도 깊어지고 일찍 아이들에게 뇌과학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단 한 권의 어린이 책을 내야 한다면 그 책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뇌과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책이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외모에 민감하죠.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신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시선으로 사실 본다면 눈, 코, 입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저들은 누가 좀 더 예쁘고 누가 좀 더 근사하게 생겼는지를 저토록 비교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나. 인간은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느냐를 통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까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2권의 주제는 기억이고요. 3권의 주제는 감정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흥미를 느끼고 또 사랑에 빠지느냐. 처음 외모로 시작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복잡한 다양한 면들을 끊임없이 계속 다룰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더 흥미롭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싸가 저를 닮았다라고 말하고 싶으나 굉장히 천재적인 잘생기고 날렵한 과학자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누구나 저 책을 보면 라우드가 정재승 교수를 본따서 만든 형상이 아닌가를 느낄 것 같고 저조차도 저인가 싶었습니다. 라우드가 하는 일이 외계 행성의 탐험가로서 새로운 곳에 가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적극적인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아주 기꺼이 저도 세상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고 싶고요.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또 라우드처럼 그런 탐험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이해하는 그런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필요한 아이들, 학부모님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그 자체로 이야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함께 인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